자, 내 현정은 항상 더럽죠? 현정 작업 조건이 되게 안 좋아요, 항상. 자, 여기가 지금 앞전 영상에서 이제 봤듯이 덮밥을 한번 쳤던데요. 여기 덮밥 한번 쳤었고.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 자, 중요한 거. 그보다 내가 가장 중요한 거. 예전에 제가 이거 영상 몇번 찍었어요. 여러분, 이건 무조건 알아둬야 돼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은 크랙이 갔어요. 자, 크랙이 크게 간 거는 아니고 그냥 크랙이 갔어요. 자, 크랙이 갔으면은, 자, 어때요? 여기 봐봐요. 매듭 빠졌죠? 지금 이 부분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타일이 이렇게 갈라진 거라고요, 이게. 이렇게 쭉 갈라진 거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 시공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맞춰서 붙여야 돼요. 우리도 최대한. 이 매듭을 맞춰갖고 여기다가 붙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타일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이쪽.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여러분 타일이 쪼개져요. 타일 쪼개지면은 저 이건 물론 양생이 오래돼가지고 지금 30년이 지난 거예요.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크랙이 안 가고 그냥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안 깨지고. 그렇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저, 이런 부분에서 양쪽으로 나눠주세요, 무조건. 지금, 다시 설명할게. 이거 중요해요. 자, 이렇게 크랙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나눠주고, 이쪽으로 나눠주고, 타일은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그렇지 않다면 잘못하면 또 크랙 갈수 있어요. 내가 새로 붙인 타일. 예전에는 타일이 조그마니까 이런 식으로 깨지는데, 지금은 타일이 대형이잖아요. 자, 대형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냥 반이 쭉 쪼개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나눠서 치세요, 무조건. 최대한 이 라인에 맞춰갖고 치는 거예요. 자, 한번 작업해볼까요? 여기는 이제 아침에 철거를 다 했어요. 아침에 철거 다 시켜가지고 지금 철거한 상태고. 그리고 예전에 이 본드를 쳤던 자리는 반드시 그냥 이걸 바로 본드 바르지 말고요. 한 번씩 긁어주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본드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찌꺼기들이 떨어지는 경우 있을 거예요. 한 번씩 긁어주세요. 자, 두께는 여기랑 여기랑은 틀려요. 무조건 이 본드 두께가 1, 2mm 튀어나왔기 때문에 틀려요. 틀리니까 얘를 여기 이제 내가 아까 이렇게 중심이라고 그랬죠? 이걸 중심으로 잘 발라주셔야 돼요. 이쪽에 두께를 맞춰서. 만약에 안 맞춰서 그냥 막 바른다 그럼 여기 중간이 뜨거나 아니면은, 중간이 뜨거나 아니면은 돌출이 돼요.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서 돌출이 된다고 타이래요. 그러니까 본드는 이 두께로 하되, 이 두께로 하되 이거에 맞춰서 이 밸런스는 서로 잘 잡아줘야 돼요. 자, 내거 영상을 보면은요, 예, 내거 영상을 보면은 성질이 다른 벽이라는 거일 거예요. 아마 제목이 2년 전인가 찍은 거 있어요. 성질이 다른 벽.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해.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무조건 깨져요. 깨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질이 다른 벽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성질이 다른 벽이에요. 이게 이쪽하고 이쪽하고 틀린 거예요. 자, 반드시 이거를 나눠줘야지. 나눠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크랙이 갈 염려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물론 안갈 수도 있어요. 안갈 수도 있는데 갈 확률이 많아요. 많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이거의 라인에 맞춰갖고 이거를 잘라줘야 된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크랙이 갈 염려가 있다. 크랙이 갈 확률이 좀 높죠. 근데 여기는 이제 원격 제가 하는 데는 오래된 아파트래 가지고요. 크랙이 안갈 수도 있어요.
크랙이 안 갈 수도 있는데 크랙이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안 간다는 건 아니잖아. 그걸 100%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크랙이 가더라도 저 매지 부분만 크랙이 간다고요. 자, 매지 부분이 크랙이 가면은 그때는 보수를 뭘로 하냐. 우리 세멘 매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또 갈라진다고요. 한번 크랙이 간 데는 또 크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실리콘으로 이 부분을 마감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이게 먼저 한번 제가 업체하고 싸운 적이 한번 있어요. 인테리어 업체하고. 자,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크랙이 간 부분은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 아니야. 왜? 업체에서 이거 크랙이 간 거를 먼저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를 마감 처리를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가서 네가 타일을 붙였으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거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는 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없냐. 그냥 그대로 타일을 붙였을 뿐이에요. 우리는 뭐 우리가 내가 여기서 이 원자재에다 갖다 손을 댄 것도 아니고. 자,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이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으니까 해줄 수는 있어요. 해줄 수는 있는데 상대방에서 너무 막 기분 안 좋게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냥 거래처도 정리했고, 그리고 저기 했어요, 이거를. 이거 하나 때문에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똑바로만 해놓는다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해놓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거를, 자, 이게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거를 마감하는 방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하는 방법. 자, 이거는 간단해요. 이거는 여기 털어내고요. 이 벽 원타일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쉬를 넣고, 와이어 메쉬를 넣어야 돼요. 메쉬를 넣고 다시 미장을 바르셔야 돼요. 이 벽이 더 이상 금 가는 게 없게 와이어 스틸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금 가지 않게. 서로 이 양 벽이 이렇게 있으면 양 벽이 금가지 않게 이렇게 유동이 생기지 않게 스틸을 집어넣어야 되는 걸 거, 와이어 메쉬를 넣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다시 미장을 바르고 타일 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하지는 않잖아요. 선 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잘못은 반드시 우리 잘못은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최대한 내가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줄 뿐이에요, 그냥.